자, 먼저 인사하러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백선을 가지고 2019년도 제30회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특강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 자료는 본 시험에서 출제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엄선해서 자료를 준비했으므로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이 백선을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로 합격해 나갈 수 있으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1번 보시면 국토계획법령상 용어의 정의다. 옳은 글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요약집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6페이지까지. 자, 1번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가? 광역계획권이죠. 그래서 광역시, 특별시, 특별시 광역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광역계획권이 들어야 되죠. 왜 이 광역계획권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지구단위기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자가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합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이 말을 삭제해야 되겠죠. 일부만 남겨놓고 전부 또는 이걸 삭제해야 옳다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어떠한 장소에 대하여 토지용의 제한을 정하여 수립하냐? 입지 규제 최소기다.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안에서 토지용은 이렇게 제한하겠다. 그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져 결정 고시 되는데 그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은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토지 이용 밑에 보면 제한에 관한 사항 또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바로 밑에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분과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역 안의 장소였다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후 지역이었다면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죠. 개발 밀도 관리역이 개발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내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시내에 따라 지정해야 되는 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역이라면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역에 아직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엄청난 개발인가 집중이 예상되어서 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생각하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은 지정 목적이 상이하므로 이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다 이 구역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 따른 지정할 수 없고 밖에 외자가 밖에 자거든요. 외후 지역에 따만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안자가 틀렸습니다. 안자가 틀렸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후 지역 외자로 수정해야 되겠죠. 외후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크게 보면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 7가지를 꼭 여러분은 중요하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합니까? 대학은 제외됩니까? 그걸 두 번 출제했습니다. 대학을 제외한 학교. 그러면 초, 중, 고, 뭐 유치원 이런 것들이 학교 있겠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것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해가지고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4번
안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기반세라고 하는 게 40여 개 넘습니다. 그러한 것 중 유사한 것을 다시 일곱 개를 크게 대분하고 있는데요. 그중 환경기초시설이 있죠. 이 환경기초시설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암기하자 했습니다. 그래 하수도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설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활용설 그 다음에 빗물 저장 및 이용설 이렇게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다섯 개를 달달달 하수도부터 빗물 저장 및 이용설까지 딱 다섯 개 그다 써버렸어요. 환경 기술 다섯 개뿐. 그래서 5번 틀렸죠. 이 하천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은 무슨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방지시설이죠. 재해를 예방하겠다. 이걸 재해 예방을 방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물난리 일어나지 않도록 장마철이 우리 여름에 이어지잖아요. 그때 빗물이 넘쳐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것이 하치입니다. 하치. 그렇죠? 그래서 방지시설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장사시설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냐? 보건위생설로 분류해놓고 있죠. 보건위생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이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좀 몇 개 외워두세요. 하천하고 저수지하고 유수지. 여름에 물나지 않도록 저수지에 물을 일단 담아놓죠. 저수지, 유수지, 유수지 이런 것들이 다 방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위생설에 해당하는 것은 세 개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사시설하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장사시설하고 그 다음에 바로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암기해야 되는데 도축장 도축장. 도축장 뭔지 알죠? 가축 잡는 거죠. 자, 그래서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은 다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우리 요약집 9페이지부터 12회가 있죠. 광역 개획권과 광역 도시계획이다. 틀린 거. 자, 1번. 광역 도시계획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여기 보세요. 이 광역 개획권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인접해 있는 여기 충남 소속인 뭐 계룡시, 뭐 옆에 무슨 군이 있다. 그리고 이게 대전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이 큰 광역 자치단체인 이 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대전광역시 이걸 둘 이상의 시도를 하죠.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광역개권이다라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서 이 자들한테 통보하면 이 통보 받고 나서 이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몇 년에 수립하여 지정권자님한테 승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 몇 년? 오, 좋아. 3년 이내에 바로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정했던 국장님한테 승인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의 내용을 꼭 포함시키죠. 이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그 다음에 기능 분담이라는 사항 광역계획권의 그 환경보전과 녹지관리 체계라는 사항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설 광역시설 비치물 설치 그리고 경관계획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하게 될 때 바로 이 지자체장인 시도사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정책 내용을
협의가 성립되면 좋은데 그래 바로 이제 승시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단독 공동으로 제자들 단독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조정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하게 된다. 그래서 1번 광역도식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지 아니한 때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간다? 국장. 단독 공동으로 다 할 수 있다. 이거 맞죠? 이때 만약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해서 보낼 수가 있다. 그때 권고받았던 그자들은 바로 그 기한 내에 협의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협의가 기간 내에 이루지 않으면 직권으로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 심을 거쳐서 조정을 해주게 되고 조정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수립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이 광역개혁권은 말입니다. 반드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강특특시군이 특강특특시군 후 관할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이때 지정하는 목적이 뭐냐. 두 개 이상의 그 지자체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안에 들어설 광역시를 보다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해나갈 수 있고 그때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을 때는 국장이 도후 내에 따라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두 명뿐이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다 라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 광역개혁권은 두 명만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지사만 맞고요. 3번 이 주민이나 구청장도 광역도시의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여기 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인 즉 아까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서 정하게 되면 관계 시도사가 수립을 공동으로 하죠. 그리고 그렇다면 3년에 승인청에서 국장한테 승인받는데 만약 3년에 승인청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해서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 이 경우는 국장하고 시도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사 이렇게 자기 도호 관할계획 되었다 뭐 두 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이 관계 시도사가 역시 바로 3년에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지사한테 3년에 승인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승인 받으면 이제 그게 끝나는데 이 친구들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정권자인 도지사님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이 경우는 이 시장 군수하고 도사 수립권자예요. 이 경우는 시도사하고 국장의 수립권자입니다. 이 경우 외에는 수립권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전국적으로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그 다음에 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수. 이것 외에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으므로 뭐 그 지역의 주민이 수립할 수 있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청장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전광역시가 지금 한문권으로 이렇게 광역격으로 지정이 됐다면 여기 뭐 남구청장, 서구청장 이런 자들이 유성구청장이 뭐 수립권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주민이나 구청장도 광역도시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으며 그래야 되죠. 있으며 틀렸죠. 그래 광역도시 수립권자에다 줄 거 보세요. 수립권자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끝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 더 이상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마지막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세요. 여기 지방의 승인을 받는 경우 있어서 없어요? 없죠. 지정권자만이 승인권을 행사했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승인받고 그다음에 도의사가 정했던 장소에서는 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시 3년에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기 때문에 광역 도시계획 승인권자는 지정권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승인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지워버릴 거예요. 국장, 도의사 이렇게 지방회가 아니라 국장, 도의사가 승인을 행사하죠. 그래서 틀렸죠. 지방회 지워버리고 그 앞에다가 그 자리에다 뭐 국장 또는 도의사 시도사지 말고 도의사 이렇게 지방의회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 뭘 써라고요? 국장, 도의사 이해 돼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약집 제가 페이지 말씀드린 이유는 복습할 때 바로 9페이지 때 12파란 말이에요. 파란 말. 그리고 시험장에서 그게 또르륵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 보면 수립 절차 딱 있잖아요.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로서 주민과 경계청 먹이는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로서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견 듣죠? 의회 의견 듣지 가서 승인받지는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수립하게 될 때 아까 수립권자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승인신청을 받았던 국장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장 협의하고 협의가 끝나면 중앙도 쉼을 걸쳐서 승인 후 송금해주면 시도사가 받아서 공부했다 공고하고 며칠상 열람시켜서 끝을 볼까요? 예? 오 그래 30일날 30일상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내죠. 그리고 도의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는 이 시장군수가 역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청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시군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보내면 거기에서는 30 의견 제시 그리고 실패해서 도의사에게 승인하면 도의사는 미리 승인해주기 전에 도사나 있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치고 협의청을 받았던 자들은 30 의견 제시하고 그리고 도사나 있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를 심거해줘서 승인 후 시장군수한테 송부해주면 시장군수 받아서 공부했다가 공부하고 30상 일반하게 일람케 하고 끝 이렇게 보죠. 이 흐름을 쫙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인권자는 지정권자가고 승인권자이다. 지방한테 가서 승인받는 것은 없다. 이렇게 3번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이때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 수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 국가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적체 목적을 유리하게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사라든가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하는데 이 국가계획이라는 것은 지자체만 수립할 수 있거든 중앙행정기관만 수립하니까 국장이 수립한다. 맞아요.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때는 국장만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해 줬는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도로부터 광역 도시계획단 승인청이 안 들어왔다. 그때도 국장이 직접 단도로 수립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이 광역 도시계획은 어떠한 장소의 미래상을 제시하게 수립하느냐? 광역계획권 그 말의 뜻이 그 광역계획권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체계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계획이요.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냐?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계획입니다. 최상위계획이죠.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종합계획에서 수립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지자체를 묶어서 수립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은 훨씬 하위계획입니다. 고로 이 하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최상위계획에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동떨어지게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이 광역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10년 단수된다, 20년 단수된다 이런 수립단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오, 국자. 이 정도는 좀 새겨두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갑니다. 문제 3번을 보겠는데, 자, 국토개법상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13페이지하고 15페이지가 있습니다. 13, 14, 15페이지인데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좀 파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팔 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몇 번 파버렸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 헷갈리 않도록 잡아가는 과정이죠. 도시군기본계획인데 틀린 것. 1번.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이렇죠. 도시군기본계획.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여기 보세요. 개별 도시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개별 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그리고 그 장기 발전 방향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만든 계획이 이 계획이라고 했죠. 이때 이 도시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다섯 개 행정구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이 도시라는 용어서는 어떤 행정이 내포되어 있느냐.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이 행정구역 다섯 개에서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기본계획하고, 8도 내에 있는 군 있잖아요. 8도 내에 있는 군지에서 만들면 군기본계획한데, 이걸 합성하시켜서 도시군기본계획을 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행정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군, 특광특특시군후 관하게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으로서 도시군갈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계획으로 만드는데, 고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개별 도시의 장들, 이 수립권자가 개별 도시의 장들이죠. 특별시 대장은 누구예요? 특별시장이죠. 그래서 여기다 장만 쓰면 되죠. 장. 그래,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총 6명뿐이다고 그랬습니다. 6명. 특광특특시장수가 수립권자죠. 다만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대에 있는 군이 여기에 포함되는 군이다, 죄된다.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죠. 그래. 그래서 이때 이 도시군기본계획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이 아니라 8도 내에 있는 군을 말하므로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죄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6가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이렇게 하시고, 6명이 바로 자기의 관악에 대한 이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 수립하게 될 때는 그 자기 관악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 수립한 만큼 이 계획 속에 다 반드시 포함시할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이라든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도시의 기본적인 특성을 제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면 글맞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는 지역적 특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거 하려고 이거 기본계획 만들거든요.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그 계획의 방향, 목표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 이 기본계획에는 그 도시의 기본적 특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 이 도시가 앞으로 이러한 도시가 되어서 탄생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도시군기본계획에는 용도주구 지정 병행한 사항은 포함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오, 맞았어요. 정말 다행이네. 거기 나와 있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포함되지 않는 중에 용도 속으로 해. 그러신 분들은 반성해야 돼. 지금
1년 동안 헛살았어. 그 영도지역 영도지구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영도지역 영도지구 지정하는 사항은 무슨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아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라고. 뭐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이거 1년 내내 있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내용. 도시군가로 결정 내용 000 기사집 000 기사집 생각나였나요? 나죠? 다 잊어버렸어 벌써? 자, 아무튼 영도지역의 지정화 변경, 영도지구 지정화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 내용이다. 알죠? 그 다음에 개시수 도입인 영도구 지정화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하는 내용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도시발사비나 정비사비나 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계획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계획 지정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계획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수립권자 이거 맞죠? 그리고 국장, 도의사, 광역시 관할에 있는 군수, 구청장 주민은 절대 수립권자가 아니다. 중에 딱 6명 뿐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 6명 중 말입니다. 여기 봐봐. 이 6명 중 이 4명. 특광, 특특 이 4명은 자기 도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했다. 수립권자를 수립했다면 수립하고 나서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될까요?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할까요? 스스로 확정한다. 그런데 이 팔도 내에 있는 시장과 이 군수란 자가 자기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스스로 확정한다, 승인받아야 한다. 승인받죠? 누구한테? 도지사. 누구한테? 도지사. 알죠? 도지사 아시면서. 자, 그래 이렇게 이게 중요하거든.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변경했던 자인 이 6명 자기 관할에 대해 수립 변경했다면 스스로 확정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승인 안 받는 자가 4명 있고 2명은 수립 변경했다면 승인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받는가? 도의사. 이걸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는데 그 내용이 5번에 있습니다. 5번이면 특, 광, 특, 특 4명은 관할에 대해 지네들 관할이 있죠. 관할에 대하여 도시군기본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이네들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수립한 후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중해. 그런데 이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시장과 군수란 자 여기 보여요. 모든 시장과 군수란 자는 자기 관할에 대하여 기본계획 꼭 수립해야 될까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죠. 그리고 만약 수립을 하게 되었다면 이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을까요? 틀까요? 맞죠? 모든 시장 군수는 관할에 대해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군수가 수립한 경우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맞습니다. 모든 시장과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어떤 시와 군은 수립하지 않아도 된가? 이거 생각나야 되죠? 자, 여기 이 시우 군의 경우는 수도권에 소가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시와 군이라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관할교육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에 수립되어 있는 시, 군으로서 광역 도시 내용에 도시 군기본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맞죠. 이 도시 군기본계획은 바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을 때는 지역의 변화의 탄력도 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이죠. 구체적 상사의 소방서는 절대 아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맞아요 틀려요?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뭐가 상위계획입니까? 그렇죠.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들렸죠.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을 광역 도시로 바꿔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들어보세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기초사 꼭 해야 됩니다. 그때 기초사 할 때는 기초사 내용에다가 바로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도시군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합시다. 그랬다면 오늘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역에서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위반할 때는 바로 그걸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그 정도 새겨 두시고 4번으로 들어갑니다. 국토교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비교 설명한 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은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써놓으시고.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기초조사. 그거 써놨죠. 기초조사를 해야 하며 반드시 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걸 조사하느냐. 인구가 몇 명 살고 있는가.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영상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하는 것이 기초조사죠.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도 필수적인데요.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 분석을 추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봐주세요. 광역 도시의 수립할 때 기초조사함에 있어서는 그걸 포함되잖아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포함되지 않은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기초 대응에 그게 추가된다. 그 도시군관리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대응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환경성부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도시군기본계획. 이 도시군기본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어서 이게 더 상위계획이고 이게 하위계획인데, 바로 이 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 계획에 부합되도록 위반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계획이 설령 상위 계획에 부합하냐, 이렇게 위반 결정 고시 되었다 합시다. 그때 법에서 정한 절차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했고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걸치고 심의를 쳐서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기기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없이 결정 고시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후속적 조사 지정되면 고시하면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기길 이 계획에 설령 부합되지 않게 위반 결정 고시되었는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없이 딱 결정 고시됐다면 이런 조치까지 있게 되었을 때는 그 효력은 일단 유효하게 발생하지 당해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8대 입장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당해무효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다를 지워버리고 당해무효가 아니고 가 아니고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일단은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은 유효하게
유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대판입니다. 대판. 대본 팔립자.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은 맞겠죠. 틀린 거 나왔으니까. 그래, 빠른 속도 체크해볼까? 3번.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관리 모두 다 10년 단위로 또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수립 단위 기간의 명시형 규정은 현행 국토교통법령상에 있다 없다? 없다. 맞고 4번. 이 도시군기본계과 도시군관리 두 가지는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광역도시는 이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비법정계획이라 무슨 계획이다?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 계획이죠. 자, 그래서 맞고 5번. 이 광역도시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했다고 한번 쳐봐요. 밑에 다 변경도 써봐요. 변경. 그래, 수립하든 변경하든 두 가지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립하든 변경하든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절차상 반드시 공시는 필수적이고 공시에서 주민과 관계청구역을 다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군가역을 위반할 때는 여기 조금 전에 위반 절차 보았잖아요. 위반할 때는 공청이 있어 없어요? 공청 여는 절차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그래, 기초수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만은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도시 군관리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2개 이상 일간식만 인터넷에 호흡했다 사전 공고합니다. 그리고 열람을 시켜서 이때 열람기는 14일상 보장하죠. 이렇게 해서 바로 주민 후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 열람기간 내 주민들 의견서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방권자에게 제출이 들어가면 바로 열람기간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제출한 자에게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서 끝냅니다. 이런 주민 의견 청취는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청의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되면 이 절차를 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5번 맞죠.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시에는 공채는 개최하지 않고 도시군관리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공고합니다. 그리고 14일상 열람식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여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19페이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자세한 내용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은 우리 요약집 16페이지 있는데요. 아까도 했습니다.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관리 내용 같은 말로 결정 내용 뭐 내용 같은 말이에요. 도시군관리 내용은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 용용용 기사집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아닌 거 몇 번이 아닐 것 같냐? 풀어보셨나요? 안 풀어보셨나요? 몇 번일 답일 것 같아요? 5번이죠. 5번. 그래 5번은 농업진흥구 지정 그따시고 이건 무슨 법이 있어요? 농지법이 있죠. 그리고 개발빌더 지정과 기반설 부담구 지정은 절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그래 1번, 2번,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특히 4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기반시설의 설치도, 정비도 또는 계량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니까 이때 기반시설은 도로도 있고 광장도 있고 등등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설치 정비 계량 이것들을 설치 정비 계량 이게 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또 이 기반시설은 하천도 당에 들어가고 하천. 그래서 4번도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은 17페이지 있는데 도시군관리 2반 제한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먼저 도시군관리 2반 제한 할 때 2반 제한은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그렇죠.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바로 2반권자에게
이반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반 제한상은 네 가지가 있다. 기, 지, 산, 대체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그때 제한서에 따른 왜 제한하는가라는 제한하게 되는 계획 설명서 쓰고 넣고 첨부해서 그리고 도면과 서류를 도서라죠. 도시국가 도서 만들어서 첨부해서 됩니다. 그때 제한서에 따른 대상 제한을 하려는 대상 토지가 있을 건데 대상 토지 면적의 그 기는 기반시설 정비 계량은 5분의 4 그리고 나머지 지산 대체는 3분의 이상의 토지소유 동의서를 전부 해야 되죠. 그때 대상 토지 면적의 국권이 있다면 그거 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제한서 되면 되는데 제한서라면 제한일부터 40일의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1회 한 해에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권자가 국장이면 그것을 반영 결정해 줄까 말까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시도세 시장으로서는 지방도시 자문을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이반 결정에 나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기지산 대체의 것은 이반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이반할 수는 없고 이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6번 이반 제한이다 옳은가? 1번은요 주민과 이해관계는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 지정화평이라는 사항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계획사업이라는 사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평이라는 사항에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가 틀렸죠 없다 2번 이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을 계획의 반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시 중앙도시나 지방도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맞죠 거칠 수 있다 끝에가 중요하고 답은 2번입니다. 3번 도시 군갈기 이반을 제한받은 이반권자 그 6명은 제한자에게 반입을 결정해서 알릴 때 제한할 때 며칠 내에 통보해 준 것이 원칩니까? 그렇죠. 그래서 30일을 45일로 부득이한 사정에서 몇 해에 며칠 언제하냐? 1회에 하나여 30 그래서 2를 1로 10을 30일로 그 다음에 4번 주민이 기반시설 설치 거기다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량 세 가지 설치점 계량 모두 다 얼마의 동의사별하냐? 5분의 4. 3분의 1가 틀렸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그리고 산업등 개발지구 지정화 변경 이런 것들은 얼마의 동의사별하냐? 그렇죠. 2분의 1을 지우시고 3분의 2.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부담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다. 자 7번 이것은 22페이지 있는 건데 국토교통부상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도시 군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은 누가 결정할까요? 네? 아니, 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이렇게. 아까 몇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2페이지, 그 팝을 했어요. 집에 와서. 그래, 시도사하고 대도시 시장만. 이자들만. 그 국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결정할 수 있다. 1번 국토교통부는 할 수 없다. 2번은 누가 할까? 2번은 누가 할까요? 2번은 이렇게 써놔야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중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가. 도시 군갈기 결정권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결정권자 할 수 있어요. 그래 도시 군갈 결정권자 뭐 국장도 시도사 시장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할까 중요한데. 에? 3번. 노. 시장 군수가 직접 그 말 중에 여기 팔도돼 있는 모 시장과 군수가 자기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단 말입니다. 직접 이반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관리계획과 지네디 직접 만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도시공학은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써나요? 끝에 있다 이렇게 누가 한다고? 시장 또는 군수가 시장이었다면 시장이 군수였다면 군수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 중요한데 도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리겠어요? 누가 결정한다고? 시장 군수가 어쩐다고? 직접 결정한다고. 도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중요한데,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누가 할까? 그래.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과 변경한 도시군각을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때는 해양수산부 장관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해. 그런데 그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그 권한은 시도세계도 임대 있기 때문에 시도사도 콩만의 수산량 보이다라고 증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제곱미터 이상이면 오직 해양수산부장만 하지 국토교통부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은 국자이란 말 쓰지 않고 처음에서는 국토교통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국장이라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국장이란 말 한마디 안 나와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좀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알았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중에 5번.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했다든가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 용도죠. 이런 거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했다면 자기만 딱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도시공간 누가 한다고? 자기만.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과 평가한 도시공학도 국장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과 평가할 때도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이렇게 딱 가다 쳐버리고. 8번. 국토교통부상 각종 지역에서의 행위자 아닌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우리 요약집 29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자,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의 지정, 그따 지정에 따라 떠나죠. 지정. 지정했다고 한번 치고 이렇게 지정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할까 아까 했는데 도시 군 관리계 결정을 하죠. 이렇게 써놔요. 도시 군 관리계.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거죠.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면은 그 고시가 있고 나서 지형 대면을 늦어도 빨리 만들어서 고시해 줘야 되죠. 이때 지형 대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리 발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효리 발산한다는 것은 각각 지역, 지구, 구역으로서 행위단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행위단을 학문상 강제로 공익을 위해서 제안하는데 이걸 공용제안이라고 하고 공용제안 중에서도 이것은 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했으니까 바로 계획제안이라고 해요. 계획제안. 뭐라 한다고요? 계획제안. 그래 학문상 계획제안 한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안을 학문상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바로 공용제안 중 계획제안을 하고 이 계획제안에 따라 여름 땅이 뭐 개발장으로 뭐 고도주로 다연녹조지로 묶였다.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아서 땅값도 떨어지고 거리도 잘 안 됐다.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실 봤다. 그랬다 해서 이걸 결정했던 뭐 국장, 시도사 뭐 이런 애들한테 가서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희생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기로 되어 있는 사회예대적 제약들은 손실을 보아서 손실보상 해주지 않냐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 없죠? 그거 써놨는데. 자, 봅시다. 용도적, 용도적,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안을 학문상 물적 공용부담 중 계획제안이라 한다. 공용제안 중 계획제안. 그렇다 계획제안을 뜻해요. 계획제안 말 중에 뭐라 온다고요? 계획제안. 그 말에 또 포인트 잡아요. 계획제안에 해당하고 그런데 이때 용도적, 용도적, 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안에 의하여 받은 손실은 사회 내재 제약이 부과함으로 이에 대하여 행정청이 손실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아닙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몇 페이지 있다고 제가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봐봐. 용도 여기 봐봐요. 여기다 무슨 자연옥적이다 뭐 고도주이다 개발창구이다 이런 용도주 용도주 용도 구층을 위해서 도시 군관리를 결정에 앞서서 미리 계획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해. 위반을 할 때 위반권자 있었잖아요. 위반권자가 위반할 때 그 장에 절차가 있었어. 절차 있었죠. 기초사죠. 기초조사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까 자연녹지주로 뭐 고도주로 개발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합당한가 이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초사라 하죠. 그때 이방권자가 조사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때 타인 토지를 출입을 해가지고 절차 걸쳐서 그 타인 토지에 줄거 봐요. 타인 토지 출입 그때 주고 쉬고 83페이지 있죠. 83페이지. 83페이지.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서
필요하면 나무 토지를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자들의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고 그렇게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수 있어요. 그때 잠시 그렇게 토지 안에 들어가서 행정청 사건에 임박권자들이 잠시 들어가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 주인들은 잠시 사용 제한을 받습니다. 뭐 한다고? 그래 조사 청약이니까 사용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타인 토지의 출입에 따른 행위 제한을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 이것은 학문상 사용 제한이라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사용 제한. 사용 제한에 의하여 재산 상속을 입혔다. 그럴 때는 그런데 조사 청약차 감남 편입을 변경 제거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입혔다면 그 손실 보상은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도록 되어 있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말입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행위자를 학문상 공용자는 뭐라 한다고? 사용 제한이라 하고 체크 뭐라 한다고? 사용 제한. 사용 제한에 따른 손실은 손실 보상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누가? 행위자가 해줘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해줘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몇 페이지 있다고? 83페이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자연녹지기다라고 행위 제한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용도제한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 제한을 알고 싶어 그때는 뭘로 정해놓고 했으니까 그걸 보면 될까? 1. 거기 나와있네요. 국토교통부령 2. 대통령령 3. 건축법령 노 또 대통령령 좋아 국토교통부령 지워버리고 대통령령 건축법령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함정이니까 주의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지워버리고 뭐라 한다고? 대통령령 이거 다 했는데 했던 거 또 하고 있는데 알겠죠? 이해를 해야 돼 용도 제한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 이걸 약자 행위 제한이라 하거든 뭐라 한다고? 행위 제한 이런 행위 제한 뭘로 정함했다는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국토개법률 시행령 71조에 있는데 몰라도 돼 몇 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대통령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32페이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2페이지 요약지 자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우리 요약집 34페이지 있는데 자 이 관리적 3번은 틀렸어요. 관리적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진흥적 자체가 없어요. 알겠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이 농림적에 농 관리적을 지워버려. 관리적이고 농림적 중에 농업진흥적이 있다. 농림적 중에 보전승리가 있다. 농림적 중에 처지가 있다. 그럴 때만 다른 특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에 바로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라고 건축 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관리적이 틀렸어. 농림적으로 수정해야 돼. 무슨 지역? 농림적. 이게 농림적 중 농업진흥적 무슨 법? 농지법. 보호재산 무슨 법? 산지갈법. 농림적 중 초지는 무슨 법? 초지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3번 틀렸다. 딱지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틀렸죠. 이 자연환경 보전적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공원국이 있으면 무슨 법 공원국이 있다면 그것도 써봐 공원국에다 줄 것이고 무슨 법 안타까워 죽겠네 지금 이때쯤 이제 얼마 심부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 했고 이미 했던 것도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인데 자연보전지역 중에 중 가운데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이렇게 공원국이 지정돼 있어. 여러분이 지금 중개사가 되었어. 오 여기 있는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이 땅을 내놨어. 내 그 땅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B가 보자고 해서 가서 보여줬더니 임장을 통차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물어봐 여기다 내가 이 땅 사가지고 어떻든 건축을 해도 됩니까? 행위자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뭐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뿔 봐야 돼요? 그렇죠? 나왔어. 누가 말했어? 자연공헌법이라. 그래서 써놔요. 공헌계 밑에다가 자연공헌법. 뭔법? 자연공헌법. 중요한데. 자연환경 보전역 중 공헌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행위자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자연공헌법. 자연공헌법.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각각 그 말 볼 거예요. 각각 할 때 도시공헌 및 녹지산 법률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연환경 보전역 중에 이렇게 또 다른 특수장소가 지정되어 있어. 뭐가 지정되냐면은 여기 그 상수원 보호 지정되어 있어. 이렇게. 상수원 보호. 그래, 여러분이 자연환경 보전적이 땅이 나와서, 이거 저 시 건데, 시가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D를 소개시켰더만 D가 산다고 그러면서 물어봐요. 사계 계약서 쓰기 전에. 이 땅이 지금 자연환경 보전적 있고 상수원 보호를 묶겠는데, 이 땅 사가지고 내가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물어보면, 예, 됩니다. 안 된다. 확실하게 예? 답을 줘야 될 거예요. 그때 무슨 법을 봐가지고 된다, 안 된다. 답을 줘야 되냐? 무슨 법? 수도법. 좋아요. 그래서 상수도법 한번 드리겠어요. 여기서는 수도법에 따라 그 행위장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거 보면 상수도법 틀렸어. 뭔 법이라고? 수도법. 그래 상수원 보고 줄 것이고 수도법이라 써봐.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바로 이렇게 지정문화재가 딱 정되어 있어. 지정문화재.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법을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관리법도 있는데 틀려. 문화재 관리법 하면 틀리고 문화재 보호법. 관리법 하면 틀리고 또 여기 천연 기념물 지정돼 있어. 천연 기념물이 지정돼 있어. 기념물. 천연 기념물 보호하자 보호구역 지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 천연 기념물 보호법 틀려요. 이것도 문화재 보호법. 무슨 법? 문화재 보호법.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바로 이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이게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 해양 보호구역이 지정됐다면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련 법률 그거 맞은가요? 그런 법 있나요? 있죠. 그거 맞네. 해양 생태계의 보존 해양 생태계 보존 및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련 법률 거기다 줄 것이고 해양 보호구역에다 줄 것이 고리 고로 쓰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해양 보호구역에서 해양 생태 보존 관련 법률 화살표. 그다음에 여기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됐어요. 여기 바다하고 여기 땅 있는데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됐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에서는 무슨 법? 오, 좋았어.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업법 하면 틀리는 거예요. 수산자원 관리법. 수산업법 틀렸어요. 수산자원 관리법. 이해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5번 여기가 농공단지로 딱 지정되어 있네요.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은 무슨 법? 농공단지 5번 농공단지는 산업 그거 틀렸어. 산업 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비하는 법률 X 쳐버리고 여기서는 산업 입지 및 입지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이 법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 법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에서는 이 법에 따라 건축행위자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법을 봐야 맞다. 그 다음에 9번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이 9번 보면 우리 요약집 32쪽부터 35쪽까지 있습니다. 그래 국토개법명상 용도제한 생기자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은 두 가지 용도지역만 딱 못 재요. 그거 해야 돼.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전용하고 일반, 전용 공업지역하고 유통사업지역.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땅을 단독택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에게 중개사 안 된다는 거. 2번, 숙박서를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요, 모든 상업적 줄, 준공업적 줄, 자연옥적 중 관광 지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관광지 줄, 그 다음 계획관리 거기까지만 질 수 있어. 다른 데 안 돼요. 숙박서는 이제 금방 계획관리까지만 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X 생산관리자 안 되고 일반 컴퓨터 준컴퓨터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암기해야 돼. 숙박스를 건축할 수 있는 건 모든 상업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준공업적하고 그 다음에 자연옥적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광지 관광단으로 지정된 장소만 계획까지 이렇게 알아주시고 3번 아파트 주택을 쓰는 측서 5개 층에서 아파트는 어디다 칠 수 있는가 거기에 열거되고 있는 땅에다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종 전용 2종 일반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적 중일근 상업적 그리고 유통상업적 안 돼요. 뭐서 안 된다고 유통상업적 건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업적 세 가지만 돼요. 중심 일반 근린상업 그리고 공업적 중 준공업적만 되고 전용 일반 공업적 안 돼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위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오직 상업적만 허용됩니다. 이것 중에 위락스는 오직 어디다만 설치할 수 있다고 상업적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죠. 틀린 것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맞습니다. 도시형 내 녹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바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도시역 중 녹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을 적용하니까 농지증 발급을 요구받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 있잖아요. 도시 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인데 이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있고 상업지역 있고 공업지역 있고 녹지역 있잖아요. 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때 여러분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바로 농지 소유권 이익을 등기소에다 신청해서 등기 완료가 있어야 농지를 취득하죠. 그때 농지증을 등기소에 발급해서 내세요. 그러면 발급해서 내야 등기해 줍니다. 이때 농지증은 도시역 안에서는 원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도시역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서 전면적으로 적용된 거 아니고 여기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농지를 취할 때는 농증을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여기 농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땅에다가 주거지이다 상업지이다 공업지이다라고 도시군과로 딱 결정해 나갈 때 농지 전용권에 대하여 농림 축산식품장으로 미리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로 딱 정해버리면 바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어서 농지 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 도시역에 있는 땅에서는 농지를 취할 때 농지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농지증 발급 내세우라고 등기소에서도 경매번에서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역 중에서도 녹지 안에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적용이 돼요. 비도시는 당연히 적용되고요. 적용돼. 그런데 녹지 안에 있는 농지도 어떨 때는 적용되지 않느냐?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공원 설치 사업하겠다라고 도시군과 입안에서 딱 결정고시했어. 이렇게 결정고시하면 이걸 도시군객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객시라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객시라 하잖아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농지는 이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 근데 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이게 농지인데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에 그때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5번도 지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 도시역에서는 말입니다. 여기 봐봐. 우리 도로법 제4조, 40조 하면 접토구역 지정 기준이 있어. 도로로부터 일반 도로는 5m까지 호텔 여기 접도기다. 고속도로면 최대 20m까지 호텔 여기 접도기다라고 행정 관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접도로 지정하게 되면 접도기에 편입된 땅에서는 자기 땅이라도
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 터전을 못하게 막습니다.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겠나요? 이런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은 여기 봐봐.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역에 있는 도로에서는 도시역의 도로가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그래 도시역 안에 있는 장소에서는 도로법 제40조에 있는 접도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역에 있는 도로가에 따른 접도를 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비도시에 따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디에선 적용하지 않는다고? 도시역. 그러면 도시역 안에 여기 봐봐요. 녹지적에 공업적에 상업적에 또 주거적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논밭을 사는다든가 중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접도 규정되지 않았네. 여기 도로가 있는 땅 사면서 매수인이 접도를 칭해버리면 내 땅이 개발하는데 많은 면적이 줄어들 건데 여기 접도 규정이 안 됐지만 앞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절대 지정할 일 없으니까 사세요라고 해야 돼요. 지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안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1. 지정할 가능성 전혀 없다. 2. 가능성도 있다. 못 들었죠? 괜히 했어요. 자, 도시역에서는 절대 지정할 일 없다고 했잖아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다 도시역이잖아요. 이해돼요?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역에서는 절대 접도 구현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아까 안 한다 안 한다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접도를 지정할 일이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피도시에 있는 거 있잖아요. 관리를 롱림 자료 보전적에 거기에 있는 것은 아직 접도로 지정이 안 됐다 그러면 지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어디 이제 공부가 머릿속에 딱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 있죠? 공법적 지식이. 그래 이제 의사소통 될 걸로 사료 되는데 보세요. 이 우리 건축법에 하면 야 도로가 있다.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서 막 자기 땅으로서 건축물 건축하다 보면 도로 같은 흐름을 방해하고 도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록 서열넓이 이상인 4m 이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도로 안쪽에다 건축선을 그어서 이쪽은 건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선 규정. 그때 이 건축법에 한 건축선 규정 안에서 이 건축선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소 구청장께서는 건축의 심의 거쳐서 무순적에 있는 도로 안에다가 별도로 건축선을 4m까지 후퇴해서 그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순적에서만. 도시역에서만. 여기 도시역이 도로가 있다. 이게 4m 이상의 도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서 건물 이렇게 함부로 막 도로가 옆에다 치지 못하도록 여기가 건축선입니다라고 그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4m까지. 무슨 지역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시역에서만. 비도시역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이걸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접도격적으로. 알겠죠? 다시 한번.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 구청장은 무슨 지역에서만 바로 대지 안에다 건축의 심을 쳐서 4m까지 붙어서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 지역일 때만. 비도시역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도시역에서는 도로법대 도로법상 접도계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지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용도적 용도주겠다 줄 것. 용도적 용도주구 안에서는 도시군계시설이란 말 중에 도시군계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관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용도지 무슨 용도지든 무슨 지구든 팍팍 도시 군객선은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천안부지역에 팍팍 들어가요. 알겠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호흡을 고르고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